기어박스인데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기어박스를 분해했습니다. 보이시죠? 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기계 보 생각만큼이나 좀안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타고 물을 새는 거죠. 지금 이쪽도 보면 이제 융착돼 있는 부분인데, 네, 벌어지죠. 네,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 기어박스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어박스는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강력본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자, 깨끗하게 닦아진 기어박스입니다. 거진 뭐새 거죠. 이런. 세척 전이고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력본드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요. 기어가 두 쌍이 보이는데요. 한 쌍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요. 한 쌍은 새 거입니다. 전원부 상태이고요. 분해해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조립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찌꺼기가 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고 수리도 다 되었습니다. 수출구 상단 부분이고요. 분해를 했습니다. 최종 투출구 부분이고요. 분해를 했습니다. 커피가 떨어지는 투출구입니다. 부품은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투출구는 안쪽이 닦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닦았습니다. 수출기도 분해를 했습니다. 스프링이 까맣게 나오네요. 스프링 안쪽으로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구슬이 없어서 구슬 찾는다고 툭툭 치는 모습입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부품인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분실하신 구슬은 새거로 넣어드렸고요. 추출기는 새것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가위 부분인데요. 작업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건 사실이고요. 작업을 하면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오랜 누수와 그다음에 습기로 인해서 칠이 다 벗겨진 상태였어요. 칠이 벗겨지면서 이제 녹이 철을 뚫고 철을 파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접착이 우수한 하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상도 작업을 했습니다. 전선이나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은 물에 담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클립 이렇게 살짝 찍어놓으면 되겠나? 기억을 하게 또 뒤집어 썼네? 뜯었다가. 아우, 개억을. 야, 클립을 이렇게 찍어놓는 새끼도 어딨어? 아, 이 새끼들도 숨 쉬어 엉터리야, 이거 봐. 그냥 빠지네요. 에라이씨. 야, 이거 어떻게 웃다고 그려놨어? 아, 나 진짜, 씨. 오늘 잘 쪼매야 되는데. 이거 괜히 너네 거 만지다 뒤집었어, 이거. 잘못 만지면. 고객님께서 리퍼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 부분은 저도 못 찾았을 겁니다. 리퍼 작업을 하면서 지금 고정 클립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세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꽂아보고.
등치에 올라갑니다. 와우, 엄청 깨끗하게 됐다. 떼기가 돼버렸네. 자,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긴 게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이제 이쪽 부분이 클립이 잘 안 돼 있어서 빠진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요 호스가 물 들어가는 호스인데, 이거 자꾸 보일러에 닿아요. 보일러에 닿아서 아마 얘네들도 처음에 이걸 빼놓은 것 같아요. 선을 옆으로 빼놓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얘네들처럼 선을 옆으로 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옆으로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링이에요. 너무 경화가 돼서 이거는 새거로 교체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새거는 이렇게 홈이 보이고요, 쓴거는 지금 홈이 많이 작아졌죠. 네, 새거로 교체를 합니다. 자, 세코 아오리카 모델 리퍼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깨끗하게 다 작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코 아오리카 리퍼 작업 완료했습니다.